때리고 짜증내고 뭐 때리는 화내고. 장면이 있어가지고 어. 말할 필요가 없는 매운맛의 사람이고요. 혜인 오빠는 좀 스윗함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 때나 스윗하진 않아. 왜 차야? 아, 아니야. 안녕, 넷플릭스. 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에서 최승효 역을 맡은 배우 정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성류 역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지금부터 나 대 캐릭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때 어때? 나는 다 앞에 있네. 어? 승부욕. 이게 맞나? 같으면 웃기겠다. 우와! 똑같아? 네. 봐봐. 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와, 근데 좀 신기한데? 신기하다, 근데. 이거 다 맞출 확률은 되게. 근데 나는 왜 승부욕이 2번이야? 저기도 그렇게 해놓고. 너 그렇긴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성류는 진짜 말 그대로 엄친 딸이에요.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요. 탈락과 이런 거랑은 아예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인물입니다. 게임을 하더라도 내가 이길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저도 그렇기는 한데 성류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2위를 줬고요. 맞아 맞아. 소민이는 승부욕이 없진 않는데 저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네. 그리고 최승효는 맨날 져줘요, 바보같이. 그래서 꼴찌를 줬어요. 정확한 것 같아요. 이거 신기하다. 오, 뽑으시죠. 오. 제이 성향. 제이 성향? 됐어. 저는 오! 대박! 똑같아? 어. 진짜? 어. 봐봐.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성류는 너무 제이고. 어, 파워 제이잖아. 파워 제이형 인간이고. 저는 좀 헐렁한 제이예요. 소문자 제이. 실제로, 네, 실제로 제이긴 한데 굉장히 융통성이 많은 제이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일단 오빠는 피해요. 굉장히 피고 성류 같은 경우는 뭐야 이거? 그런 자 본인의 내가 왜 떨어지냐? 뭐 정혜인은 붙질 않네요. 정혜인은 일단 제이에 있고 싶지 않나 봐. 아니 그 아예 붙질 않는데 정혜인은? 성류는 제가 고민해봤을 때 ESFJ 같다고. ESFJ. 저는 INFJ입니다. 저는 요즘에 INTJ가 나와서. 제이가 나와요? ISTP가 나온 적도 꽤 길었어요. 전에는 또 ENFP가 나온 적 있어요. ENFJ? INFJ도 나오고. 하여튼 뭐 이상해요. 응? 아, 전혀 다른 것들이 막 나오네. 승효야. 승효는 INTJ. J. P야? INTP라고? 승효 나름 계획적이야. 그래. 나름 막 혼자만의 계획을 짜서 그렇게 막 움직이려고 해. 아, 그러네, 그러네. 그 승효가 누리는 것들을 이루기까지 어느 정도 철저한 계획과 노력 없이는 힘들었지 않았을까? 상상력도 풍부하고, 그래서 N인 것 같고, I에다가. I는 확실해. 근데 공감을 또 잘 해주는데. 좀 이렇게 따뜻한 구석이 있잖아. 구석이 있지. 아니, 근데 야, T도 따뜻해. 알아. 알아? 응. 네. 서윗함. 아, 서윗. 와, 네. 이거 조금 어렵다. 아, 이거 저는 이렇게 할게요.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오. 어때, 어때? 나는 다 앞에 있네. 고맙다. 혹시 뭐 먹고 싶어? 고민하다가 승유는 약간 성류 한정 스윗함이라면 혜인 오빠는 좀 워낙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스윗함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 때나 스윗하진 않아. 대본에서와 직접 연기하실 때 그 모습을 네. 봤는데 아, 따라갈 수 없어요. 얘는 사기예요. 아, 오죽하면 소민이가 약간 판타지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캐릭터에 약간 그런 모습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매콤함? 매콤함? 매콤함 뭐지 이거? 매콤함. 왜 차야? 아니. 일단 뭐 성류가 1번인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매운맛의 사람이고요. 아, 그리고 촬영할 때 너무 미안해요, 동진이한테. 나는 개인적으로 성류가 동진이만 만나면 불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 씬마다 때리고 짜증내고 때리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참 미안한 마음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매콤함을 연기하는 정소민도 보통이 아니기 많이 때문에 많이 성류화돼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승효도 되게 팩폭을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승효, 아, 승효 오빠 말고. 아니, 나도 그래 근데. 아, 좀 바꿔볼까? 생각해 보니까 오빠가 더 이렇게 탁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나보다는. 근데 초반에 되게 그 같이 비슷하게 골라서 좀 놀랬고 많이 이제는 서로 아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서로. 자, 여러분 이렇게 매력적인 승효와 성류는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ee you on 넷플릭스.